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선을 긋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고 우리끼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내라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모든 민족이 있는 세상 열방으로 모든 곳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어둠 속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죄인입니다.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뒤가 보이지 않고 좌우 옆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그런 감격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깜깜한 밤에 한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예, 환한 빛이 없는 세상은 깜깜한 세상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때 자 이게 전기가 수리가 돼서 갑자기 전기 탁 스위치 올리면 전기가 확 들어가는 밝은 세상이 될 때 우리 어때요? 속이 다 시원하죠. 예수 만난 감격이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빛의 자녀된 우리를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함께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떠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네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첫 번째 열매가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이죠. 자, 이것을 선함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하십니다. 이 선함은 관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착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예, 그런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선을 방해하는 악을 우리가 싫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또한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것은 그런 악한 악의 요소들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뭘 하게 되냐? 회개란 걸 하게 돼요. 그것이 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사는 빛의 자녀로서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죄인들은 어때요? 자, 이 선함은 상대방을 위하고 싶고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고 뭔가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주는데요. 세상에서 어둠 속에 사는 죄인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그러죠? 상대방 안 한 것 없습니다. 자기의 소원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부부로 산다는 것 행복하죠. 왜냐하면 빛 대신 우리 자녀들은 서로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고 갈등이 있고 이혼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내 요구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죠? 예, 그렇죠. 서로 잘해주고 싶잖아요. 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로움인데요. 이 의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열매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갖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불평이 많아요. 내 욕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나의 탐욕과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죠. 그죠? 예, 이런 것이 의로움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움, 이로 뭐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이 빛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이 진실함은 속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예, 위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죠. 예,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우리는 흔히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이런 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숨겨. 정직하지 진실하지 못한 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드러내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 이거는 숨기고 이거는 얘기하고 골라서 사는 것을 가르치십니까?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며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 빛의 자녀는 이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시험한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기로는 테스트한다, 달아본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본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뜻이 약간 다릅니다.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시험에 하나님 달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래 빛의 열매를 한순간에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럼 그게 빛의 열매가 없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일하러 갔다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은 깜깜하죠. 자, 그 깜깜할 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전등 스위치를 딱 올려요. 그러면은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자, 어둠의 일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고 대적하고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 모시면 빛은 어둠은 물러가요. 자, 그렇게 해서 전등을 킵니다. 전등을 딱 키면 집안이 어때요? 환하게 다 보이죠. 아침에 얼마나 바쁘게 나갔는지 다 보이잖아요. 양말을 저기 벗어놓고 저기 벗어놓고 예 밖으로 그냥 설거지통에 얹어놓고 그렇게 분주하게 나간 것 혹시 깨끗하게 채우고 나가면 깨끗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있는 대로 다 보여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진실돼야 된다는 것이 그 얘기죠. 있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사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이 좋은 모습만 보여집니까? 더러운 것도 보여요. 빛의 자녀 된다는 것은 이 더러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전도할 때요. 당신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데요. 나 법 잘 지켜요. 누구 속이지 않아요. 나 열심히 일하는 대로 살아요. 죄 없어요. 그래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죄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부부간에 싸울 때 다 내가 잘했고 당신이 못한 거잖아. 그죠? 다 당신 탓이야. 내 탓은 안 보여요. 나의 허물은 안 보여요. 그것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빛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면 자 전등을 탁 켭니다. 환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뭐가 보인다고요? 더러움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어둠에 일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빛의 자녀된 우리는 자 빛의 열매를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보이는 것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빛이 내 심령을 비추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자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솔직하게 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악을 보고 그것이 같이 있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버리기를 원해서 그것을 버리는 방법이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네요. 하나님 이거 좀 씻어주십시오. 회개하면 씻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 나 저 더러운 거 싫어요. 하나님 제가 버리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또 끄집어서 갖고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죠. 깨끗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빛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 율법주의적이고요. 우리는 이런 더러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예 주님 저 더러운 것들이 나한테서 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정하는 거죠.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죄인을 이렇게 빛의 자녀로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은혜의 간격에서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속한 우리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어둠에서 하는 일들은 은밀히 행하잖아요. 우리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은밀히 행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말 못해요? 빛은 드러나는 것인데 그저 숨기는 것이 없는데 그런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라고 11절에 보시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거기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나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들과 어울리기는 하되 예 악인지 선인지 구별해서 내가 그들이 하는 어둠의 일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하는 어둠의 일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 여자분들이 끌려가는 어둠의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세상을 살면은 끌려가는 어둠의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어둠의 일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예,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흔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도 우리 남자분들은 특별히 또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면 어떻게 남자들이 식사만 하고 헤어집니까? 한잔하죠. 그 한잔이 한잔으로 끝납니까?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라는 거 깨닫게 해주고 고민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결단을 했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이제 장로로 사는데 이제 2차는 가지 않으리라. 식사만 하고 끝나리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장로님이 사람 관계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 1차만 하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보내면서 뭐래 해요. 우리가 싫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그런 소리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치고 집으로 오는 그 뒤통수가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래도 결단을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 끊는 그 일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 야, 내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겪어야 되는 고충이기도 합니다. 들어야죠. 그런데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믿어야 된다. 존경한대요. 예, 이런 말 한마디가 그냥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겪어나가면서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굳게 예,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또 뭐라고, 예수님 뭐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 11절에 보시면은 그 뒤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도리어, 뭐라고요? 책망하라.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자세로 사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들과 안 어울려. 나는 저기는 안 갈 거야. 저 악한 일에는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선을 긋는데 선을 그으면서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인 일에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책망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책망하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로 이해를 하면은 예, 뭐 꾸짖고 정죄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 그렇게 비난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야, 너 술 먹으면 몸이 얼마나 망가지니? 야, 너 술 먹으면 주위 사람이 얼마나 괴롭니?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누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악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들이 하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 복음이라는 본질에 접근해서 그들을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망하라는 이것은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며 자 이렇게 악에 빠진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런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되게 한 이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들이 하는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선을 그어야 돼요. 어우, 쉬운 게 아니죠. 이거 어려워요.
누구나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선을 긋고 그들이 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은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은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며,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가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 자, 이 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쉽게 얘기하면.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저때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전하는 것을 봤냐면은, 되게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가서, 야, 너 그 예수 믿음 나 봐라.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 되고 잘 사니? 너도 이렇게 나처럼 되고 싶니? 예수 믿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너 죽어라. 자, 이 말은 나 같은 의인이, 너 같은 죄인은 나 같은 의인을 본받고 예수 믿으라, 이거 고자세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자, 예수를, 예,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의 자세는 간절함과 절실함과 예수님이 선함으로 우리를 바라본 그 시선으로 그 상대방, 어둠 속에 아직도 속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둠의 일에 속했던 자잖아요. 어둠의 일에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나누는 거죠. 나 이렇게 원래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3 졸업하고 대학교 떨어졌잖아요. 저희 집은 울산이고 저는 서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좋은 대학을 가라고 이제 유학까지 보냈는데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 갔죠. 돌아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요. 저 돈 들여서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대학교 떨어졌다고 이제 막 그런 소리를 듣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자살을 했어요. 이제 저희 집이 옛날에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농약을, 이렇게, 그런 식물을 가꾸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께서 이제 정원에 그 식물을, 약을 치는 농약이 있었고, 수면제를 먹고 농약을 먹고 여러 가지를 이중으로 자살을 한다고,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먹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건재합니다. 살아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왜 자살을 하는 사람의 심령은 어때요? 살기가 싫은 거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은 딸이 6명이고 셋째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못 낳은 죄를, 죄인이 돼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면서 그 과수원을 전부 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일하고, 그때는 옷을 사서 입지 않고 온 식구들 옷을 이렇게 재봉틀로 만들어서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이 딸들을, 또 성격도 좀 무정한 성격이라서,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러고 보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딸 6명 중에 셋째니까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그때 저를 이제 고모가 키웠어요. 고모가 되게 이제 잘해주고 키웠는데 그 고모가 6살인가 7살 때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고모가 없어서 봤더니 그 정말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모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그 고모가 보고 싶어가지고, 고모 보고 싶다, 고모 보고 싶다 하면서 굉장히 애타게 그리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자, 이제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집중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버려진 상태로 방임에 가깝게 제가 이제 컸는데, 보통 성격이 느긋하고 좋은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사는데, 제가 돌아봤더니 되게 성격이 예민하고 요구가 많고 욕심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우는 막 이제 그런 성격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내 요구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 세상은 살 필요가 없는 세상, 이 세상은 향한 분노가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여서 아마 자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내 속에 그런 원망과 분노, 죄악이 많은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 복음의 감격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도 지금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진짜 이 죄악 가운데 죄악 덩어리가 많은 어둠의 일에 속해 있던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해주신, 그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알게 해주시고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빛의 세계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이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을 간직하시고 그것을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옷을 벗고 옷을 안 입고 살았어요.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약간 이제 온전하지 않지 않아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 동네에서 보셨죠? 옷을 안 입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체 난폭하니까 예, 쇠사슬로 묶어놓고 쇠고랑에 예, 채워놨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까지 다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다니게 된 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바른 정신으로 바른 옷차림으로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날 때 그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향에 같이 살던 동네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걸 알죠? 옷을 안 입고 다니고 괴성을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서 예, 쇠고랑을 끊고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살던 이전의 모습을 알잖아요. 이전의 모습을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이 모습을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가가 부끄럽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게 부끄러우면 이 동네에 못 가죠. 그래서 딴 동네 가서 내 이전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아무 일 없었던지 살면은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좋아요. 그런데 자, 이 동네 가면 이전에 사람이 손가락 저 사람 저랬는데 이랬는데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뭐라 하고 아유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야 돼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그래도 그곳으로 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전하라 하잖아요. 어떻게 큰일을 행했는지 전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그것이 책망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나 혼자 거룩한 척 교회에서만 예, 온실 속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던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열매를 한순간에 완전하게 맺을 수는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 있는 더러움이 거치고 더러움이 보입니다.
빛의 자녀는 나에게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빛의 자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변한 게 완벽하게 변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바뀐 모습을,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주위에서는 안다고요. 그걸 가지면서 어둠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아요. 가서 같이 해도 악한 일에는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일에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라. 복음의 빛을 비춰라.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